갑자기요? 갑자기요. 그럼 이거 사용하던 거예요?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? 사용감이 좀 있어 보이는데? 사용하시던 거죠? 네, 맞아요. 보드가 뭐죠? A620. 기존에 윈도우 뭐 설치해 쓰셨는데요? 아, 이게 제가 이걸 당근으로 사가지고. 아, 남이 사용하던 네, 걸 네, 네. 중고로 구입을 해서 네, 네. 윈도우를 싹 밀고 다시 깔려고 했더니 네. 안 되더라. 네, 맞습니다. 아, 그래요? 한번 해보죠, 그럼. 아마 설치로 바로 뜨려고. 아, 설치가 안 됐으면 윈도우 올라올 거예요. 그죠? 윈도우 올라오죠? 아, 네.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. 제가 한번 해볼게요, 그럼. 네. 일단 제가 해보는 수밖에 없죠. 네. 안에 중요한 거 없죠? 네, 다 빼고. 보드가 바이오스타인가? 메인 보드가 좀 안 좋아. 네, 보드가 바이오스타네. 저렴 버전이네요. 얘가 F 몇 번이더라? F9번. 11이요? 네. 아마 윈도우 10 했으면 설치됐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제 생각은. 10으로 할까 그랬나? 일단 진행해보고요. 11 홈? 네. 네. 500기가 짜리네요. 이거 아예 이카마로 그냥 진입이 되는구나. 왜? 이것도 안 떴어요? 이것도 안 떴어요. 이 화면 자체가 안 떴다고요? 저희가 붙었을 때는 이 화면으로 넘어갔어요. 그러면 USB 버전이 너무 구버전이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래서 그런가?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진 그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거 보긴 봤어요. 아, 네. 이렇게 네. 그냥 진행이 PC에서는 윈도우 11을 사용할 수 없어요. 메인보드가 네. 윈도우 11을 지원하지 않아서 네. 뜨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네.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. 근데 저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. 근데 제 걸로 되는 거 봐서는 또 그 문제가 아니에요. 그러면 고객분 USB가 아마 버전이 좀 너무 구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다 지우고 작업을 해볼까요? 네. 네. USB요.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아니네요. 어찌됐든 두 개 중에 하나예요. 네, 바이오스가 너무 구버전이면 안 됩니다. 아까 그런 메시지가 떠요. 윈도우 11을 지원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.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설치하면 설치가 대부분 잘 됩니다. 물론 그거 말고 뭐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해요. 약간의 뭐 그 통해서 뭐 뒤로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 그런 걸로 깔 수 있긴 한데 정상적인 버전으로는 너무 구버전이면 안 깔려요. 원래 AS가 알면 간단합니다. 네. 너무 구버전 쓰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품 윈도우를 사면 거기 안에 설치 USB가 들어있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그걸 안 깐다고요. 공장에서 다 생산돼서 나오는 건데 구버전일 수도 있거든요. 저는 항상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홈페이지 거기에서 최신 버전으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최신 전 버전을 받거나 해서 그걸로 설치하죠. 그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이제 정품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면 되죠. 정품 사는 이유는 사실 윈도우 USB보다 라이센스 키예요. 예, 라이센스 키 때문에 사는 거죠. 샀거든요, 키를. 싼 거 사셨겠죠, 또. 맞아요. 네. 만원 뭐 이런 거. 맞아. 네. 그런 것도 사실 불법입니다. 아, 불법이요? 네.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. 판매자들은 많이 걸려요.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은 개인이라서 단속을 하지 않지만 판매 자체가 불법이에요. 윈도우 설치 잘 되네요. 네, 이상 없이 잘 됩니다. 자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. 메인보드 버전이 너무 구버전이거나 아니면 USB가 너무 구버전이거나 대부분 그 두 개 중에 하나. 아, 보드 때문에 막 보드를 바꾸고 싶은데 다음에 아예 컴퓨터를 바꾸면 지금 당장 쓰고 있는데 보드를 바꾸기에는 좀 그렇죠. 네. 고장 나면 모를까. 네. 좀 더 쓰세요. 바꾸려고 그러면 사실 얘 끝도 없어요. 네. 왜냐면 지금 SSD도 약간 좀 저렴한 버전의 SSD가 꽂혀 있거든요.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고장나기 전까지 좀 더 쓰세요. 나중에 사양이 딸려가지고 아, 안 되겠어. 나 이거 너무 느려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어. 그럴 때 좀 괜찮은 걸로 이제 견적 짜서 하시면 되죠.